8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The Angelus. Angelus는 왼쪽에 있는 바로 이 그림을 말하는 거죠. 네, 이 그림 보시죠. 뒤에 교회가 보이고 지평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프랑스 부부, 농부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감자 바구니가 있죠. 네, 이게 만종인데 원래는 카톨릭의 3종 기도를 엔젤러스라고 하고 이 두 부부가 3종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만종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알고 이름 만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자, 이 만종은 is painting 그림입니다. By French artist Jean Francesco Millet. 자, 누구에 의한? French는 프랑스인이란 말이죠. 프랑스인 예술가. 즉슨 화가인 바로 장 프란치스코 밀레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죠. It shows a couple. 그것은 한 부부를 보여줍니다. With a potato basket. 뭐를 가진? 이 with는 뭐뭐를 가진이란 말이지. 감자 바구니를 가진. 자, 가지고 praying in a field. 들판에서 기도하는 중인. praying은 뭐뭐 하는 중인 하는 이라는 뉘앙스를 가져야 되는 이제 현재 분사기 때문에 기도하다라는 ing 그 pray 뒤에 ing가 붙어서 기도하는 중인 에? 하는 중인이라고 적어서 들판에서 기도하는 중인 in the evening 언제 저녁에 기도하는 중인 그래서 지금 with 명사 분사 구문 그다음에 현재 분사 구문 그리고 또 전치사 명사 구문 요것이 앞에 있는 커플을 다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 커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iewers of this famous painting often say 이 유명한 그림을 관람하는 viewers 누구예요? 관객은 관중은 often say 동사 여기에 있죠? 종종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지. It gives them a feeling of peace. 그것이 줍니다. 그럼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단적 목적어지 간접 목적어이자 바로 이 viewer를 말하는 거지 무엇을 주느냐 A feeling of peace 직접 목적어지 예. 평화의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로 느낌을 준다 이 기분은 뭐요?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평화로 느낌을 준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 The Spanish painter Salvador Dalí said 그런데 Spanish painter 스페인인 스페인 사람이란 말이지 스페인 사람인 살바드로 달리라는 또 유명한 화가가 또 있어.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데디아라고 말한다. 이 데스는 생략 가능하지. He felt fear. 그는 두려움과 sadness, 슬픔을 느껴. 또 모르겠어 이러고 있지 말고 두려움이라고 말했잖아. 그지? sadness는 슬픔이다. 그지? When he looked at it. 그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뭐야? 이 만종이라는 그 바로 그 페인팅을 말하는 거지. 뭐뭐를 보다. Look at, 그죠? 그가 그것을 바라볼 적에. In 1963, 1963년에 experts at the Louvre Museum.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유명한 거 알지? 자, 루브르 박물관에 안 적을 거야. 루브르! 또 적게 만드는구나. 네. 루브르 박물관. 왠지 또 질문할 것 같아. 루브르 박물관에 전문가들이, expert는 전문가야. 그치, 전문가.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Found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냈어요. Found는 이제 알아냈다. 누구의 과거형이야? Find의 과거형이지. 자, reason은 뭐야? 이건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슬프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살바로 달리가 그렇게 말한 그 내용을 뒤로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They x-rayed the painting and discovered the small coffin. 자, 그들은 x-rayed는 동사로 쓰였지. 그 x선을 비추어 보다. X선을 비추어 보다. 네. 그림의 X선을 비추어 봤고, discovered, 발견해서, 작은 관을 발견해서, sketched under the potato basket. 자, 어디 아래에, 감자 바구니 아래에 sketched, 그려진. 엄밀히 말해서, 색깔을 입히고 그려진 게 아니라, 그 연필로 그려진 관을 발견한 거야. At the time, Miller painted the Angelus. 자, at the time은 전치, 그 접속사지, 실제적으로 접속사야. 그런데 이렇게도 봐도 돼. At the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서 앞에 있는 생략되어져 있는 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명확히 있을 때 뭐뭐 할 때라는 when이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자, 밀레가 엔젤러스를 그렸을 무렵에. 그래서 at that time은 실제적으로 접속사야. 뭐뭐 할 무렵에. Many French farmers were so poor. 많은 프랑스인 farmers가 누구야? 농부들은 너무 가난했어. 자, so에 세모 치고 여기 대세도 세모 쳐봐. 자, 그러면 so 땡땡땡 대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너무 땡땡땡해서 뭐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올게. 너무 푸어, 가난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대신 그래서라 그랬지? 그래서 they're newborn baby. newborn baby는 신생아야. 그들의 신생아 아기들이 died of hunger. 굶주림으로 죽었대요. 헝거가 뭐야? 굶주림. die of는 뭐뭐로 죽다라는 말이니까 굶주림으로 죽었대요. Millet painted a couple. 그래서 밀레는 그 커플은 부부라 그랬지? 부부를 그린 거야. praying over their dead baby. 그들의 죽은 아기 위로 아기를 위해 아기를 두고 over 뭐뭐를 두고 praying 뭐 하고 있는 기도하는 중인 커플을 그린 거야. 알았어? To show the farmer's sadness. 바로 그 농부들의 자 복수의 apostrophe지 그지? 그 농부들의 소유격이야. sadness 슬픔을 show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응? 응. 보여주기 위해서라니까 목적이지 그지? But 그러나 later 이후에 later은 이후에라는 거지. 됐잖아. 자, he decided that it was too sad. 그가 결정해서 뭘 결정했냐? 결정했다라는 말이야. 대신 생략이 가능하지. 그것이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프다. 그 그림이 슬프다는 거야. So 그래서 he painted a potato basket. 그가 감자 바구니를 그렸어. The coffin 그 관 위에다 그린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아우 살바도르 달리는 그 예술가는 어떤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예, 그림을 보고 아우 슬프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야. 아우 뭔가 fear 두려움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 평화롭구나 이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X선을 쬐어봤더니 아우 결국 그런 그죠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주제를 찾아보라는 거지. 자, 보세요. 네, 밀레 러브, 밀레스 러브 for country life. country life 뭐요? 시골 삶에 대한 밀레의 사랑이야? 아니잖아. 2번. 밀레의 독특한, 유니크 독특한이지. 밀레의 아주 독특한 그림 스타일이니?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뭐. 맨날 이렇게 그린다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A Hard Life of French Farmer. 프랑스 농부의 어려운 삶이니? 프랑스 농부들 다 어렵게 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The Hidden Story of Angelus. 만종의 히든이 뭐야? 숨겨진, 감춰진 이야기라는 거지. 예. 이야기. 자, 5번 봐. 살바도르 달리의 만종에 대한 사랑. 네, 이게 맞아? 아니잖아. 답은 4번이지. 자, 이 글을 보세요. 그러나 it has dark secret. 그것은 어두운 비밀을 갖고 있어. 흑역사를 갖고 있어. 지금 이 반전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봐. 1, 2, 3, 4, 5 중이 어디냐라는 거지. 자, 사람들은 peace, 평화를 봐. 평화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나 슬픔이 담겨져 있어. 슬픈 비밀이 있어. 살바도르 달리는 그것을 보고 봤을 때 두려움과 슬픔을 느껴진다고 했고 1963년에 어쩌고저쩌고 발견했고 그지? 그러니까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 되겠지. 그 다음에 만종에 대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야? What does it describe?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게 뭐야? 뭘 묘사하고 있어? 대답할 수 있잖아. 그지? 프랑스 농부의 삶이야. 그 다음에 Why do some viewers feel peaceful? 왜 몇몇의 관객들은 그게 peaceful, 평화롭다고 느끼는 거야? 평화롭다고 느껴지는 평화 느낌의 이유? 그 모르는 거야, 그지?
Who discovered it secret? 누가 그것을 발견했니?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견했잖아. 뭐 힌트는 살바로 달리가 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What did its painter want to show by painting? 그것을 그림으로서 뭘 보여주고자 했는 거예요? 프랑스 농부의 3, 1번과 같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Why did its painters change it later? 나중에 왜 바꾼 거야? 뒤늦게, 이후에 왜 바꿨지? 어, 알잖아. 너무 슬퍼기 때문이야. 그림이 너무 슬픈 거야. 그죠? 그래서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비밀, 관, 굶주림, 평화, 그 다음 슬픔 이런 것들 내용을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The Angelus is a famous painting by Millet. 닐레에 의해서 그려진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지. Although it gives a feeling of peace to viewers. 비록 그것이 관객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평화의 느낌을 줄지언정. 줄지라도 it has a sad secret, 슬픈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X-ray show the baby's coffin. X-ray가 뭐를 보여주고 그저 뒤쪽 내용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